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쌤 채널 스몰 숄더 백 파트 4입니다. 다음은 봉판 옆쪽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치질로 봉판 파이핑 양옆쪽을 바짝 타공해 주세요. 봉판 파이핑 양옆쪽으로 바짝 바느질을 해서 뒤집었을 때 파이핑이 예쁘게 나오도록 해줍니다.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판 파이핑 옆쪽을 올 치질로 타공해 주세요. 곡선 부분은 두날 치질로 파이핑 옆쪽으로 바짝 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밑판과 본판 아래쪽 타공 개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은 65개, 2개라서 130, 밑판은 130개로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밑판과 본판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밑판과 본판 끝 2mm에 본대치를 해주세요. 밑판과 본판을 붙이고 집게 등으로 고정해 주세요. 결합 시 절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다른 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 밑판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밑판과 본판의 타공한 구멍을 잘 맞추어 바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3땀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튀어나온 파이핑을 정리해주세요. 결합한 부분 모두 투명 엣지코트로 마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코트가 다 마르면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깨 스트랩 제작을 위해 가죽을 양면으로 붙여 130에 1500mm 사이즈로 제작해 주세요. 한쪽 어깨 스트랩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 장식에 고정할 텐데요. 조절 장식 가운데 스트랩이 들어갈 부분에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이제 한쪽 가죽에 본드를 바르고 조절 장식을 넣은 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 가죽을 길이를 맞추어 자르고 붙여주세요. 다음은 어깨 스트랩 옆면 전체에 투명 엣지코트를 바르겠습니다. 투명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른 후 색상 엣지코트로 마감해주세요. 어깨 스트랩에 손바느질 또는 재봉틀로 바느질을 해주신 후에 가방 고리를 넣고 조절 장식을 통과시켜주세요. 어깨 스트랩 반대편에도 고리 장식을 달아주겠습니다. 고리 D링에 스트랩을 끼우고 붙인 후 타공해주세요.
한쪽에 길게 당긴 실을 바늘에 끼워 바느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색상 엣지코트를 발라 어깨 스트랩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방 본체 상단부 조임 벨트 스트랩을 18mm에 600mm 사이즈로 제작하고 바느질한 후에 끝부분을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스트랩 옆부분 투명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투명 엣지코트가 완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버클 장식을 넣어 주실 텐데요. 벨트 핀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두 번 타공하고 가운데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본드를 칠하고 벨트 버클 장식을 넣어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공을 해 주세요. 바느질을 해서 벨트 버클을 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벨트 스트랩 반대쪽에 3.5mm 벨트 구멍을 낸 패턴을 대고 정확한 위치를 은펜으로 표시해주세요. 표시한 은펜 부분에 3.5mm 타공 펀치로 벨트 구멍을 내어줍니다. 벨트 구멍에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어깨 스트랩 고리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13x80mm 사이즈의 D링이 들어갈 고리 가죽을 만들고 투명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투명 엣지코트가 마르면 컬러 엣지코트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mm 타공할 선을 아래 위 양쪽에 표시하시고요. 다섯 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스트랩 고리를 달아줄 본판 양쪽 옆 상단에 겉과 안에 본드칠을 해주시고요. 어깨 스트랩 고리에도 본드칠을 해주겠습니다. 가죽고리를 본판에 붙인 후 타공한 부분을 잘 맞추어 송곳으로 뚫어주면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벨트 스트랩을 끼워서 결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스트랩도 달아서 스몰 숄더백을 완성해주세요.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